모두 하나 된 운명 매일 스쳐오는 죽은 자의 숨결 이 순간이 찾아온 전라망대지 함께 맞서온 너의 길 어서 들어가 봐. 상급사신 도티, 대왕사신님을 뵙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대가 도티로군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영광입니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죠? 우선 축하의 말부터 전하는 게 순서겠죠. 상급 사신으로 승급한 것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사신계를 위해 힘써주시길 바라요. 과분한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자세네요. 제가 당신을 부른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얼마 전 있었던 각별 사신과의 임무 때문이랍니다. 혹시 그때 받았던 습격에 관련된 건가요? 그래요. 그때 의문의 대상에게 급습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모두 무사히 돌아와서 정말 기쁘군요. 감사합니다. 다 각별 사신님과 잠뜰 사신님 덕분이죠. 갓 승급한 상급 사신으로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을 텐데 아주 대처를 잘해줬어요. 그런 의미로 그대에게 특별 임무를 드리겠습니다. 임무요? 어떤 임무죠? 최근 들어 공허에서 그렇게 공격을 받는 사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대가 이 괴현상에 대해 조사해줬으면 좋겠어요. 에? 제가요? 그런데 왜 하필 저에게? 다른 유능한 사신분들도 많을 텐데요. 얼마 전 보고서에 이제껏 본 적 없는 괴물과 마주쳤다고 했었죠. 지금껏 공격을 받았던 사신들 중에 그 괴물을 직접 목격한 사신은 그대들이 유일합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도티 사신이라면 잘 해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임무는 저 혼자 하는 건가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막 상급 사신이 된 그대에게 이 정도 수준의 임무를 단독으로 맡길 순 없겠죠. 그대의 파트너인 잠뜰 사신과 함께 조사하길 바랍니다. 네? 그녀도 이 사건의 일부 관련이 되어 있으니 서로 힘을 합친다면 조사가 더 수월해질 겁니다. 잠뜰 사신에게는 제가 따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그 녀석의 정체를 알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네 임무의 파트너라는 거지? 아니 뭐 그렇게 됐네요. 이번 임무도 같이 힘내봐요. 얘랑 같이 일을 하면 너무 답답한데. 저기 다 들리거든요. 아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서로 파트너로서 손발 맞춰온 게 몇 년인데. 아휴, 대왕 사신님 명이니 어쩔 수 없지. 그래요. 열심히 해서 멋지게 딱 해결해보자고요. 잠뜰 사신님, 어서 지옥계로 가요. 빨리빨리. 뭐야, 쟤는 갑자기 왜 저렇게 유혹적이지? 아, 왜냐면 대왕 사신님이 저에게 특별한 약속을 해주셨으니까요. 아, 잠시. 그 이야기를 잊어버릴 뻔했군요. 네? 어떤 말씀이신가요?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직위 자격시험을 준비하던 것 같던데. 맞나요? 네! 비록 시간은 많이 촉박하지만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훌륭하네요. 내가 그대에게 좋은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죠. 좋은 사실이요? 어떤 건가요? 2차 자격시험의 내용을 알고 있나요? 아니요. 아직 1차 시험의 결과도 안 나온 상태라 2차 시험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요. 원칙상으로는 이전 시험을 통과해야 다음 시험의 내용을 알 수 있지만 이번엔 방금 부탁한 임무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제가 대왕 사신의 권한으로 그대 1차 시험을 통과 처리하고 다음 시험의 내용을 바로 알려주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2차 시험의 내용은 바로 대항마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네? 대항마님의 인정이요? 네. 뭐 어떤 방식이든 좋으니 대항마에게 그대를 인정한다는 말을 받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니 도티사신, 그대는 지옥계로 가서 자격시험을 수행하세요. 전혀 감이 안 오는데? 그럼 저는 대항마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동시에 임무도 수행해야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 대해 우리 사신학교 측은 전혀 감을 못 잡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신계 내부를 조사할 테니 그대는 자유롭게 사신계 바깥을 조사해 주길 바래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험은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해도 인정해 주신다고 하신 데다가 시험 결과도 안 기다려도 된다니, 이런 기회가 또 어딨겠어. 좋아 좋아, 잘해보자 도티. 나는 얼마나 지금 어이가 없는 줄 알아? 갑자기 대왕사신님이 부르셔서 너랑 임무를 같이 하라시더니 알고 보니 네 자격시험 같이 가라는 거였고, 근데 또 진짜 임무는 그 와중에 뭔지도 모르는 현상의 원인을 조사하라고 하시고, 이게 말이 돼? 그것보다 우리 뭐라도 먹으면서 갈까요? 제가 맛있는 거 가져왔어요. 뭔데? 짜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신학교표 초코머핀. 난 그거 너무 달아서 별로더라. 에이, 달아서 좋은 거예요. 이 겉부분에 박힌 초코칩이랑 안에 들어있는 초코시럽, 이렇게 하나 딱 먹으면 속이 든든해서 일할 기운도 나고. 난 됐으니까 너나 먹어. 뭐예요, 잠들 선배님 것까지 두 개 챙겨왔는데. 뭐 알았어요. 이 맛이야, 이 몸속에 당분이 도는 맛. 진짜 잘 먹는다. 어우, 난 보기만 해도 달아. 뭐 그럼 남은 하나도 제가 먹죠 뭐. 야야, 그만 먹어 그만. 이래서 어느 세월에 대항마님의 인정을 받으러 갈 거야? 아, 알겠어요. 너무 더워. 이 열기는 언제 와도 적응이 안 된다니까. 악마들은 덥지도 않은가? 아, 역시 사신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 말이, 몇 번 오면 괜찮아질 줄 알았거든? 아휴, 아니더라. 그래서 저희 이제부터 뭘 해야 하는 거죠? 당연히 대항마님을 뵈러 가야지. 이렇게 바로 찾아가자고요? 그건 아니고 절차를 차근차근 밟을 거야. 내 기억으로는 아마 지옥계에서 누가 마중을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닌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 어? 선배님 자격시험 때도 지옥시험이 있었어요? 그건 서로 물어보면 안 되는 거 몰라? 시험 내용은 서로 간의 극비야, 극비. 에잉? 알았어요. 쪼잔하시긴. 일단 들어가 보는 게 어때요? 그렇게 막 들어가도 될까? 그럼 어떡해요. 우리가 전달받은 내용도 딱히 없고. 아, 일단 막무가내로 나가보는 거죠 뭐. 별로 좋은 생각 같진 않은데 괜찮을까? 괜찮을 거예요. 그냥 일단 둘러만 보죠. 제 기억에는 대항마님이 계시는 곳이 여긴데? 진짜 이렇게 바로 가자고? 막무가내로? 진심이야? 당연하죠. 도전하는 자가 쟁취하는 자다, 이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인데 들어버렸네. 아무튼 가보자고요. 깜짝이야! 아니, 왜 소리를 질러? 놀랐잖아. 뭐야? 뭔 일이야? 그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누가 안 놀라요? 아, 진짜 깜짝 놀랐네. 큰일 난 줄 알았잖아, 이 바보 같은 수연 악마야. 나는 누가 대항마님 계신 곳에 접근하길래 놀라서 달려온 건데, 일 열심히 한 것도 죄야? 죄냐고! 아, 미안해요. 그래. 말 나온 김에 혹시 지금 대항마님 계셔? 우리가 대항마님을 꼭 뵈야 할 일이 있어서. 설마 부재중이신 건 아니지? 부재중보다 더 나쁜 일이야. 지금 기분이 엄청 안 좋으시다고. 어?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나도 몰라. 아침부터 뭔가를 계속 찾으시는 것 같은데 아직도 못 찾으셨나 봐. 그래서 지금은 대항마님 가급적이면 안 건드리는 게 좋을걸. 아, 망했다. 어떡하죠? 오늘은 틀린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지 뭐. 대항마님 심기가 불편하시다는데 우리가 어쩌겠어?
그럼 대학만님 기분 괜찮으실 때 좀 알려줄 수 있어? 그래, 그러지 뭐. 그럼 너네 지금 할 일 없는 거야? 네, 그렇긴 한데요. 잘 됐다. 그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제발, 너무 급한 일이라 그래. 네? 저희가 지옥 게이를 어떻게 도와줘요? 엄청 간단한 일이야. 응? 잠깐이면 돼. 잠들 선배님, 어떡하죠? 안 돼, 우리 바빠. 아, 내가 너네들 태양만님한테 가는 것도 막아줬고 나중에 알려주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진짜 너무하네. 아이고. 아, 정말. 선배님, 일단 무슨 일인지 드러나 볼까요? 그래도 불쌍한데 우리 도와주기도 했고. 그래, 그리고 혹시 알아? 너네가 도와줘서 일이 금방 끝나면 대학만님이 기분 좋아질 수도 있잖아. 알았어, 일단 말해봐. 에헤, 일단 여기 말고 우리들 사는 곳으로 가자. 여기 있다가 괜히 대학만님한테 발견되면. 우리 마을이 이 지옥성 아래쪽에 있거든? 그래서 용암으로 들어가야 해. 이 용암에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여길 어떻게 들어가요? 뭐 우리는 화염 내성이 있어서 괜찮은데. 야, 장난치지 말고 빨리 그거 내놔. 아, 진짜 너무하네. 짠, 지옥 특제 화염 저항 포션이야. 우리들이 직접 만든 거라 이 뜨거운 용암도 견딜 수 있지. 이거 먹고 따라오면 돼. 이거 진짜 괜찮은 거 맞죠? 괜찮아, 나는 여러 번 왔다 갔다 해봤어. 준비 끝났지? 가자. 무서워. 정말로 괜찮네요? 아, 다행이다. 괜찮다고 했잖아. 그래서 급한 일이란 게 뭔데? 그 원래 지옥계에서는 죄 많은 영혼들을 벌하잖아. 그렇지. 그런데 지금 감옥이 너무 붐벼. 그래서 이번에 감옥을 더 늘리기로 결정했단 말이지. 죄 지은 인간들이 그렇게 많아요? 많다기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기는 한데, 아무튼 문제는 대학마님께서 감옥 확장 공사 규모를 너무 크게 잡으시는 바람에 죄인들을 관리해야 할 악마까지 공사에 들어가고 있어. 그 정도야? 그래서 내가 부탁할 거는 그 오늘 하루만 용암 좀 같이 퍼주면 안 될까? 에? 갑자기 용암을 왜 퍼요? 죄인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상한 쪽으로 빠지시네? 이상한 거 아니거든. 이 탑의 모든 감옥은 용암으로 차 있어야 해. 그게 우리 지옥계가 죄인을 벌하는 방식이라고. 그런데 공사 때문에 용암을 채워줄 악마가 없단 말이야. 응, 제발 도와줘라. 아, 잠들 선배님, 어떡할까요? 아, 여기까지 왔는데 어쩔 수 없지 뭐. 도와줄게. 정말? 진짜지? 고마워, 진짜 고마워. 대신 대학마님께 꼭 우리가 같이 도와줬다고 말씀 잘 해주셔야 돼요. 당연하지. 악마는 약속한 건 꼭 지켜. 의리 빼면 시체라고. 이쪽으로 와, 방법을 알려줄게. 여기가 감옥들이 있는 곳이야. 그런데 용암을 왜 직접 퍼요? 마법으로 배달해오면 안 되나? 사실 마력으로 작동하는 용암 리필 시스템이 있긴 했는데 고장났어. 헐? 그게 고장도 나요? 아까 말했잖아, 감옥이 너무 붐빈다니까. 쉴 새 없이 용암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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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고장났지 뭐. 펑! 하고 터졌어. 대체 왜 그렇게 감옥에 죄인들이 많은 거예요? 아까 죄 지은 인간이 많은 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실 감옥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인 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야. 아주 오래됐지. 긴 이야기지만 한번 들어볼래? 아니요, 긴 이야기면 귀찮은데. 그러지 말고 들어봐. 옛날에 천학대전이 일어났던 건 알지? 그냥 막 시작하시네. 아, 그거야 당연히 알죠. 모든 명계 역사책 첫 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 휴전협정으로 전쟁이 중단되고 사신학교가 새로 설립됐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혼들이 명계에 새로 들어왔어. 그동안 전쟁 때문에 인간계에서 떠돌던 영혼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지. 당연히 그 중엔 착한 사람도 많고 나쁜 사람도 많았어. 우리 지옥계에선 그렇게 많은 영혼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 우리가 천계처럼 영혼들을 자유롭게 둘 수도 없고 다 적절한 벌을 줘야 하는데
영혼은 너무 많고 나도 역사책에서 읽은 거지만 그땐 정말 감옥공사가 하루에 세 번씩 일어났다고 하더라고. 어? 갑자기 흥미진진한데? 그래서요? 그래서 당시부터 밀린 영혼들이 아직까지도 쌓여있다 뭐 이런 거지 뭐. 아니 그게 말이 돼요? 뭐가? 천학대전이 끝난 지 거의 1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것 때문에 지옥이 혼란스럽다고요? 실제로 그런데 어떡해. 막 1000년 전에 영혼도 남아있고 그런 거예요? 에이 그건 아니지. 그건 너무 심하잖아. 우리 일 열심히 해. 아무튼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양동이 들고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여기까지 용암 퍼왔다가 이걸 하루 종일 해야 한다고? 응. 자 여기 양동이 줄게. 어? 아니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지금 다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하라는 거예요? 아 괜히 도와준다고 했어. 이거 완전 사기당했잖아. 다섯, 여섯. 난 다 채웠다. 아니, 이게 몇 번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난 더 못해, 안 해! 이 넓은 감옥을 어떻게 우리 둘이 다 채워요? 이것만 가져다 놓고 좀 쉬자고. 얼른 던진 거 주워와, 가지고 올라가게. 진짜, 내가 착해서 참는다. 아, 어디로 던졌더라? 저기, 저쪽 아니야? 이쯤 어디에 던졌는데? 어디 갔지? 잠틀 선배님! 여기 바닥이 뚫려 있어요! 설마 거기로 들어갔다는 건 아니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는 안 보이는 거 보니까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이 바보야! 그러니까 그걸 왜 집어던져! 저 아래까지 또 찾으러 가야 되잖아! 누가 여기로 들어갈 줄 알았나요? 빨리 들어가. 따라서 들어갈 테니까. 얼른 가서 양동이만 주워서 나오자고. 네! 우와! 여기 안쪽은 통로처럼 돼 있네요? 약간 하수구 같은 느낌인데? 왜 이런 공간이 있는 거지? 용암은 물처럼 정수가 필요한 것도 아니지 않나? 혹시 고장났다던 그 용암 리필 시스템이랑 관련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럼 여기 끝까지 가면 감옥이랑 연결되어 있겠군. 오! 그렇겠네요? 그보다 제 양동이는 어디 있을까요? 땅에 떨어져 있지는 않은데 혹시 용암 속으로 빠진 걸까? 에? 설마 용암 안에 들어가서 주워와야 하는 건 아니겠죠? 저 화염 저항 포션 남은 게 없는데 맨몸으로는 절대 못 들어가요. 어쩔 수 없지. 이 안에 빠졌으면 꺼내올 수도 없고 그냥 감옥으로 돌아가자. 네! 하나쯤은 없어져도 모르겠죠? 그러길 바라야지. 얼른 나가자. 여기 너무 덥다. 잠틀 선배님! 방금 그 소리 들으셨어요? 무슨 소리? 저희 말고도 누가 여기 있나 봐요. 분명 뭔가 무너지는 소리 같은 게 들렸는데?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누가 여기 밑바닥에 있겠어. 악마들은 다들 공사하느라 바쁘다고 했는데. 분명 들은 거 같은데? 잘못 들었나? 어? 진짜네? 거 봐요! 제 말이 맞죠? 누가 여기까지 들어온 건가? 글쎄... 한번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굳이 그럴 필요까진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우리가 관여할 일도 아닌 것 같고 우리도 지금 바쁘잖아. 얼른 대학마님의 인정을 받을 방법을 궁리해봐야 할 거 아니야. 그건 그렇지만 혹시 도움이 필요한 영혼이면 어떡해요? 일단 한번 가보고 별일 아니면 금방 돌아오면 되잖아요. 네? 정말 고생을 사서 한다니까. 가서 무슨 일인지만 확인해보는 거다. 네! 소리가 어느 쪽에서 났었죠?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나눠져야 하나? 불안하긴 하지만 얼른 끝내려면 그래야겠죠? 무슨 일 있으면 목걸이로 연락해. 통신 연결은 해뒀지? 당연하죠. 그럼 제가 오른쪽으로 갈게요. 선배님이 왼쪽을 살펴봐주세요. 알겠어. 몸 조심해. 왜 이렇게 길이 험한 거야?
애초에 제대로 건축된 곳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버려진 곳인가? 뭐지?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누구야? 뭐야 이건? 지옥에 사는 생물인가? 저리 가! 깜짝 놀랐네! 왜 이러는 거지? 일단 공격적인 애는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인데 뭐지? 배가 고픈 건가? 이거라도 먹을래? 역시 배가 고팠나 보네. 맛있어? 그럼 난 간다. 안녕. 따라오지 마. 나 지금 바쁘단 말이야. 어휴, 말을 못 알아듣나? 난 바빠서 가던 길 갈 거야. 따라오면 위험해질 수도 있다. 난 너 못 챙겨줘.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잠뜰 선배님 쪽이 맞았나봐. 한번 연락해봐야겠다. 바로 이 앞인데? 분명 이쪽에서 소리가 들렸어. 뭐야? 죄인들? 어떻게 여기 있는 거지? 들켰다. 그러니까 좀 조용히 가자고 했잖아. 어떡할 거야?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야? 안 돼. 그 끔찍한 곳은 이제 싫어. 감옥으로 돌아간다고? 설마 탈옥한 건가? 아니, 지옥계는 죄인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잠뜰 선배님한테 연락해야겠다. 잠뜰 선배님! 소리의 원인을 찾았어요! 빨리 수연 악마님 데리고 이쪽으로 와주세요! 죄인들이 탈옥한 것 같습니다! 이봐요!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험한 꼴 보기 싫다면 얌전히 감옥으로 돌아가세요! 아니, 그쪽 양반, 당신은 악마도 아니잖아.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될까? 제가 비록 악마는 아니지만 영혼의 인도를 담당하는 사신으로서 죄지은 영혼이 도망치는 건 용납할 수 없죠. 지금 가지 않으면 힘으로 끌고 가겠어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그럼요, 그럼요. 잘 생각하셨어요. 아! 이건 연마? 지금이야, 도망쳐! 눈 매워. 이걸 쟤네들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야? 진짜 수연 악마님 만나면 한 소리 해야겠어. 죄인 소지품 검사를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냐. 도티 사신! 선배님! 금방 오셨네요? 메시지 확인하자마자 달려왔지. 그리고 얘가 여기 지하 구조를 좀 알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잡았어? 죄인들이 탈옥했다니 설명 좀 자세히 해봐. 다른 감옥에서 탈옥했나 봐요. 감옥으로 돌아가기 싫다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지옥의 감옥은 혼자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을 텐데. 심지어 연막구슬까지 가지고 있어서 놓쳐버렸어요. 관리를 너무 허술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마법 아이템까지 죄인들이 가지고 있냐고요. 아이템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말도 안 돼. 일단은 쫓아가요. 놓치면 안 되잖아. 그래 아마 이쪽으로 도망갔으면 금방 잡을 수 있을 거야. 이쪽이 막다른 길이거든. 그나마 다행이네요. 얼른 가줘. 찾았다! 내가 막다른 길이라고 했지? 어떻게 죄인들이 이 하수도를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긴 악마들 손바닥 아니라고. 이젠 더 도망 못 가니까 포기해. 우리도 더 시간 끌고 싶지 않거든. 서둑서둑 편하게 가자. 우리가 어떻게 탈출했는데. 난 그 끔찍한 곳으로 다신 안 갈 거야. 영혼의 낙원으로 갈 거라고. 에잇! 잠깐! 뭐 하는 거야? 너희 자식 배신을 하다니. 너희들도 다 흡수해버릴 테다.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끝까지 귀찮게 구는군. 선배님, 이건 아무래도... 조용히 말해. 내 생각에도 지금 이 사태가 우리 임무랑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 혼자서는 불가능한 탈옥, 가지고 있을 리가 없는 마법 아이템, 지금 저 모습까지. 공허의 괴물들이 늘어난 원인이 이것 때문일 수도 있어. 게다가 영혼의 낙원이라니 뭘 말하는 걸까요? 누군가 영혼들을 선동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으로선 알 수 없지. 지금은 지금 할 일을 하자고. 네! 우와! 뭐가 지나간 거야? 고작 저런 거 한 마리 무슨 마력까지 낭비하겠어. 낫 한번 휘두르면 끝나는 거지. 우와! 잠뜰 선배님! 지난번에도 그렇고 언제부터 이렇게 전투를 잘하셨어요? 각별 사신님보다도 믿음직스러운데? 야, 그런 일도 안 하는 사신이랑 누굴 비교해? 기분 나쁘니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아무튼 얘들아, 일 도와줘서 진짜 고마워. 너네 덕분에 탈옥한 죄인들까지 잡았으니까 대학마님께 이걸 말씀드리면 정말 좋아하실 거야. 지금 바로 가자. 제발 지금은 기분이 나아지셨기를. 대항마 루시퍼님, 보고 드릴 것이 있어 왔습니다. 나가! 난 지금 기분이 안 좋다고! 그게 중요한 보고라서. 아! 내 소중한 뱀뱀이가 사라졌는데 지금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딨어! 네? 뱀뱀이요? 넌 또 누구야! 우리 뱀뱀이 찾아올 거 아니면 나가! 나가라고! 아니, 뱀뱀이가 누군데요? 대항마님이 엄청나게 아끼시는 굴 도마뱀이야. 뭐 때문에 저렇게 기분이 안 좋으신가 했더니 어떡하지? 저 상태로는 아무 말도 안 들으실 텐데. 불도마뱀이요? 애완동물로 불도마뱀을 키우시는 거예요? 뭐야? 우리 뱀뱀이! 아이고, 내 새끼! 어디 갔었어?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엥? 설마 쟤는 아까 하수도에서 만난 갠가? 뭐야? 너가 데려온 거야? 아니, 아까 만나서 배고파하는 것 같길래 먹을 걸 줬더니 아직까지 따라오고 있었네? 길을 잃었던 건가 봐요. 아이고, 이 귀여운 곳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네가 우리 뱀뱀이 찾아준 거야? 먹을 것도 주고? 네? 네. 악마도 아니면서 이렇게 친절할 수가. 그래, 보답을 해야겠어. 내 악마의 이름을 갈고 소원을 하나 들어줄 테니 뭐든지 말해봐. 와, 대박이다. 정말요? 제가 사신학교의 자격시험 때문에 대학마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 인정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야, 시험 때문에 온 거였어? 그래, 까짓거 해주지 마. 대학마의 이름으로 그대를 자격있는 자로 인정한다. 우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빨리 두 번째 자격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니! 잠들 선배님, 저 완전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결국 하루 종일 헛고생한 것 같지만 뭐 단서 비슷한 것도 찾았고 잘했어. 다음 시험은 뭘까요? 빨리 보고하러 가요! 빨리! 야, 잠시만! 정리는 하고 가야 할 거 아니야! 대학마님,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됐어, 빨리 가봐. 참! 감옥일 도와줘서 고맙다. 알고 계셨군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지옥계 내에서 영혼이 소멸하는 일은 금방 알 수 있지. 뭐, 이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봐줄게. 감사합니다.